안녕하세요. 신극진의 김일남 사범입니다. 자, 오늘 볼 영상은요, 제 영상입니다. 제 영상이 없어요. 제가 시합을 거의 혼자 뛰러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상이 없더라고요. 네. 그 김재영 선수하고 시합을 했던 건꼭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남겼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 당시 때는 김재영 선수한테 졌습니다. 연장에 가서 졌습니다, 그래도. 김재영 선수 상당히 잘하죠. 그 나이 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노련하고, 참 안정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지방 시합이라도 일본 시합에 가면 뭔가 주눅이 듭니다. 제가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 인솔을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하는데 뭔가의 어떤 주눅, 결국은 이제 경험 미숙에서 오는 거겠죠.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일본 선수들한테는 솔직히 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분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근데 그때 당시 김재영 선수하고 갔을 때는 김재영 선수라는 안정적인 어떤 경험치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경험치가 높았던 선수와 같이 갔을 때그 어떤 자신감과 든든함, 그런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고, 저희는 뭐 갔을 때 입상을 하고 했으니까요. 지금 선수들은 뿐만 아니라 예선 통과한 선수가 한 명도 없죠. 신극진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방대회의 어떤 그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은.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원체 이제 대회의 어떤 전통이나 그 다음에 선수들 층이 원체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8강에 김재영 선수하고 붙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분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뻘인데 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했고, 제 나름대로는 부산에 있는 도장의 어떤 간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고 나니까 좀 가오가 안 살더라고요, 가오. 좀 삐져 있었죠. 삐져 있었는데 저보다 더 어른이더라고요, 김재영 선수가. 그래서 저한테 먼저 다가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28회 정규슈 공스토 선수권대회는 일단 규슈 선수권대회를 말씀드리자면 경남 선수권대회 같은 겁니다. 후쿠오카 선수권대회는 부산시 선수권대회 정도. 한 1,000명 정도 출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체급이랑 급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급자들이 출전하는 시합이 가장 주목을 받겠죠. 왜냐하면 가장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왜이 영상을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마지막 시합인 것도 있고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이때 긴장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됐고, 그 긴장을 푸는 방법도 좀 알았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부담감이 별로 없었어요. 뭐 지면 지는 거지. 뭐 누구는 뭐 조직 대표가, 그래도 한국의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선수로 가서 지면은 그좀 쪽팔리지 않나, 면상하지 않나, 당신 우습게 보지 않겠나,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출전하고 싶어 출전하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는 느낌과 또 이때의 그 보였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